네,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인데요. 김정은 딸의 깍듯이 고개 숙인 고모 김여정, 북 후계자 암시. 뭐 한참은 또뭐 김정은이 뭐 사고가 나면은 김여정이 후계자로 한참 말이 떠돌았는데 이제는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가 80여일 만에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고모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조카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일 평양에서 진행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에서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보도하며, 공개 영상에는 이 같은 김여정의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김주애는 정장을 갖춰 입은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행사장에 등장했다. 당정군 간부들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주애는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 단상에 올랐다. 이때 주애에게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다가와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이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이다. 꼿꼿하게 서 있는 주애와 달리 김여정은 얼굴에 미소를 띤채 허리를 살짝 숙이고 팔을 뻗는 등 예의를 갖춰 대한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권력 2인자로 꼽히는 김여정 부부장이 행사에서 누군가를 이처럼 예우하는 건 보기 드물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이러한 모습은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북한은 김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며 김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 비공개 활동 병행을 안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처형했던 기억이 있고 친형제의 혈육보다는 자기의 핏줄이 차기 대를 물려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2인자 여동생 김여정보다는 아직은 어린 딸을 자기 모습을 빼박은 주애를 앞세워 후계 구도를 굳히는 것이 차후 반란 세력에도 못 박음이 되고 서서히 국민들에게 주애가 차기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시켜 안정적인 권좌를 유지하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병설이 떠다니는 김정은은 비대한 몸집으로 잘 살아야 60세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9일자 기사로 김정은은 딸의 깍듯이 고개 숙인 고모 김여정을 후계자로 암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